오늘 배울 내용은 베이스 코드 반주법입니다. 자, 베이스 코드 반주법이란 앞에 C코드에서 미 음을 먼저 치잖아요. 그 다음에 이미 음을 떼지 않고 나머지 음을 연주하는 거를 베이스 코드 반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음에서 치는 걸 베이스 음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세 줄을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코드 코드 코드. 이때 베이스 음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자, 화면에 악보가 보이듯이 이거를 실제 악보로 그리면 아랫단에 있는 악보처럼 그려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면 보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이런 연주법이 악보가 기타 악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베이스 음을 계속 누르고 연주하라는 약속입니다. 자, 지금 나오는 G7 스코드와 G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개방음이기 때문에 뭐 음이 계속 울리게 되겠죠. 자, 교재의 세 번째 마디 보면 이런 경우에는 베이스 코드 베이스 코드 C 코드 같은 경우에도 미를 계속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치면 되겠죠. 자, 캉캉 보시면 이제 낮은 도음도 나오는데 이때도 계속 눌러주세요. 이렇게 떼지 마시고요.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시면 2번 파트 맨 마지막 마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캉캉 같은 연습곡도 베이스 한 음을 치고 나머지 세 줄을 쳐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왼손을 미리 눌러놓고 오른손만 보시면서 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이제 4번선 치고 세 줄. 연습을 하시면서 소리도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손을 보지 않고 연주를 했을 때 제대로 친 소리를 기억을 잘 하고 계시다면 잘못 쳤을 때 본인이 알고 있는 소리랑 다른 소리가 나니까 내가 틀렸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오른손을 보지 않고 연습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연습은 항상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뭐, 하루에 한 10번 정도 치시고, 나 열심히 했어. 하고,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면, 마음의 위안은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력은 늘지는 않습니다. 자, 연결된, 이제, 동영상에 두 파트가 같이 연주하는 동영상도 있고, 1번 파트, 2번 파트 따로따로 연주되는 음원도 있으니까요. 각각 들어보시고, 다른 파트, 1번 파트 틀어놓고 2번 파트를 연주하셔서 합주해보시고, 또 2번 파트를 틀어놓고 1번 파트를 연주하시면서 합주도 해보시면 좋습니다.